안녕하세요. 보부상의 찬솔오빠입니다. 지금 분당 서현게임샵에 아주 재밌는 놈이 도착했다는 첩보를 접해서 뺏으러 가고 있습니다. 많이 늙었네요. 내일 모레 40. 분당의 핫플레이스 서현역.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촬영하면서 걸어가니까 미친놈 보듯이 봐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아, 지금은 너무 알겠습니다. 빨리 보여주세요. 새로 나온 뭐였죠? 포켓몬스터 볼. 와, 이거 제가 오늘 뺏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아, 얘는 네. 지금 포켓몬스터 이 게임 네네. 안에서 네. 뭐 보시면은 포켓몬스터 게임이요. 아, 요거. 네. 안에서 몬스터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몬스터를 잡는다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닌텐도 스위치 게임인가요? 스위치 게임도 되고요. 네. 우리 작년에 한참 유행했던 네. 포켓몬고. 그 아, 모바일로 네. 하는 포켓몬고 게임 있잖아요. 네네 네. 뭐 우리 뭐 속초에서 많이 네. 뭐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네. 그 기능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바일하고 연동을 시켜서 네 근처에 뭐 네. 포켓몬이 나타나면 신호도 오고 잡기도 하고 그런 그럼 전 궁금한 게 닌텐도 네. 스위치 소프트인데 네. 요거를 같이 활용을 하면 더 재미난 어떤 게임이 진행이 가능하다? 네. 아 네. 언제 나왔어요? 한 이틀 됐어요. 이틀이요? 네. 16일 날 발매됐고요. 이거 저 주세요 빨리. 공짜로 말씀을 못하십니다. 내가 모르는 티 내가 우리 사장님 맨날 이게 있어. 잘 몰라. 게임샵 사장님인데 게임을 잘 모릅니다. 이 특이한 분이세요. 아 그래갖고. 이게 일주일에 게임이 아, 막 네다섯 개씩 나와요. 아 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 예, 다 해볼 수는 아.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틀밖에 또 안 됐고 제가 좋아할 팔 것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사장님을 좀 테스트하려고 모른 척 했는데 저는 얼추 알고 있어요. 이거 저희 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다마고치 같은 게임이랑 좀 흡사하다 그럴까요? 닌텐도 스위치하고 요 뭐야? 이거 뭐였죠? 이게 작년에 포켓몬 고. 아, 핸드폰 스마트폰용 네. 게임 있죠, 여러분. 그 포켓몬 고하고 연동이 돼 가지고 이 두 가지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들을 이 안에 집어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미보 같은 이제 그런 기능이 있어요. 나한테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친밀도도 뭐 올라가고 뭐 해가지고 아무튼 이 게임 안에 나오는 캐릭터들하고 내가 굉장히 이제 친밀한 주인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애기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아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관심은 가지고 이제 지켜보고 있었어요. 보면 이 봐봐 흔드니까 뭐 불 들어오죠. 소리도 막 났는데 여기 뭐 아날로그 스틱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그 캐릭터들을 넣을 때마다 그 뭐죠 캐릭터에 맞는 색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피카츄 같으면 노란색, 그리고 뭐죠? 뭐 이런 애들, 뭐 노란색으로 나오겠죠. 핑크색도 유명한 애 있는데, 뭐 이제 뭐 그런 애들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제품입니다. 제가 오늘 요거 빨리 질러가지고 뭐가 아까 뭐가 분명히 된, 이거 불은 들어, 소리가 왜 안 나죠 또? 지금 연동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아무튼 집에 가서 연동해가지고 찬솔이한테 몰래 선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상 분당 서현 게임샵 포켓몬스터 레츠고 EV 피카츄도 있습니다. 아 피카츄도 있습니다. 아 모델이 두 개구나. 어, 나 이건 몰랐는데. 시작되는 캐릭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작되는 캐릭터가. 그래서 그 뭐야 이 영상 보고 오면 할인 해주십니까? 1,000원 할인. 분당 서현 게임샵입니다.